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역대급 봄 여행을 하고 와서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충남 아산인데요. 서울에서 멀지 않아서 접근성 좋고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아산 성우 이순신 축제도 열려서 일정 맞춰서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봄에 가면 좋은 아산 여행지. 첫 번째는 현충사입니다. 현충사는 충남 아산시 현충사길 126으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곳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하고 위협을 선영하고 되새기기 위해서 충무공의 영정을 모신 사당입니다. 현충사가 있던 곳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성장해서 목과 급제할 때까지 살았던 곳인데요. 순국한 지 108년이 지난 1706년 숙종 32년에 충무공의 어를 기리기 위해서 사당을 세우고 1707년에 숙종이 친히 현충사라 휘호를 내린 곳이기도 합니다.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사당이지만 봄에 가면 활짝 핀 아름다운 꽃들이 반겨주는 곳이라서 나들이 하기에도 좋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모신 현충사는 가장 안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홍살문은 지나서 충인문을 지나면 현충사가 나오게 됩니다. 현충사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데 이 영정은 월전 장우석 화백의 1953년도 작품이면서 1973년에 국가표중 영정으로 지정되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현충사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살던 옛집도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국가에 급제하기 전부터 살던 집인데 종손이 대대로 살았던 집이기도 합니다. 추가로 현충사 내부에는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도 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정비로 인해서 내부 관람이 불가능했습니다만 4월 9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서 4월 16일에 재개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현충사는 아산 성우 이순신 축제가 열리는 무대이기도 한데요. 메인 무대는 이순신 종합운동장이고 이곳 현충사하고 온양온천 광장 그리고 고교천 등에서 4월 24일 수요일부터 4월 28일 일요일까지 열리니까 일정 맞춰서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아산 봄 여행지 두 번째는 공세리 성당입니다. 공세리 성당은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성당길 10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공세리 성당은 1890년에 시작된 12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성당인데요. 충청남도 지정기념물 144호이기도 하고 2005년에 한국관광공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선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요. 봄에 이렇게 벚꽃이 활짝 필 때 방문하면 어디서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성당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태극기 휘날리며라든지 사랑과 야망, 에덴의 동쪽 같은 영화와 드라마 촬영을 하기도 한 곳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이라서 밝은 면만 있을 것 같지만 이곳은 천주교 받기 때 순교하신 순교자 32분을 모시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쪽에는 공세리 성지 성당 박물관이 있는데 이곳에서 공세리 성지에 관한 내용하고요. 순교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공세리 성당 전체적으로 예쁜 벚꽃을 볼 수 있어서 나들이 겸 오기에도 좋고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벚꽃 보면서 잠시 힐링할 수도 있습니다. 아산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공세리 성당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산 봄 여행지 세 번째는 지산공원입니다. 지산공원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97-20으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이곳은 아산 지역분들이 벚꽃 구경하러 나오시는 곳입니다. 지산공원 아래쪽으로는 지산체육공원이 있는데 이곳에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갖춰져 있고요. 농구 골대나 익스트림 게임을 할 수 있는 X게임장도 갖춰져 있습니다. 벚꽃은 언덕으로 조금 올라가야 하는데요. 언덕으로 올라가면 마치 어느 초원에 온 것 같은 넓은 공터가 나오고 그 뒤편으로 벚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이곳은 아산 지역 주민분들이 돗자리 깔고 힐링하러 나오시는 곳인데 따뜻한 봄바람 맞으면서 벚꽃 구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벚꽃이 활짝 피어서 너무 아름다웠는데요. 조금 더 뒤편으로 가면 벚꽃 터널이 있어서 이곳에서 사진 찍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벚꽃 아래에 돗자리 펴고 쉴 수도 있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 날이 흐린 것이 다소 아쉽긴 했지만 예쁜 벚꽃을 즐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안으로 더 들어가면 유아숲 체험원이 있는데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간단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아산 벚꽃 명소를 찾으신다면 지산공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산의 봄 여행지 세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구독자님들 모두 충남 아산에서 즐거운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충남의 멋진 여행지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